난 이런 그래프는 처음 보겠어가지고 성욕 그래프. 남자는요 그래프 보면 10대 초반부터 성에 관심을 갖다가 20세 때 최고점을 찍고요. 여자는 20대 초반에 관심을 갖다가 35세 때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성적 욕구가 많아질 때가 붉은색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죠.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이렇게 서로 이게 남녀가 신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상 남편, 연하 아내가 이게 신체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를 겪고 그런 경우 많다고 하는데 근데 현년이 연상 아내, 연하 남편이 되면 이게 일치하는 시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15살 차이가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15살. 그렇지. 그럼 언니. 지금 남자친구 15살. 와, 언니 뭐지? 다 맞네. 아니 근데 그거는 20살부터 시작했어요. 15살에. 아니 지금 딱 맞잖아. 아우 나는 저때 캐나다에 갔었다. 뭘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저 그래프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는 시기 말고 이렇게 두 개가 아니지 않아요? 뭐야? 뭘 최고점을 찍어? 뭘 최고점을 찍어 그걸? 나 참 설명할 방법이 없네. 30대 혼자서 40대 혼자서 70도 보고 자꾸 웃네 혼자서. 이게 여자가 많을 때 아 그만 얘기합시다.